조상님, 이 더럽고 지저분한 인생 어떡하실 거예요? 맥주 한잔 드시고 이 더러운 후손, 지저분한 후손 정말 살기 더럽게 힘듭니다. 뜨발. 에이그, 정말 할 말이 없이요. 잘 먹겠습니다, 조상님. 조상님, 젓가락, 숟가락 꽂아놨슈. 조상님 드시고 좀 저 좀 보살펴 주소. 저를 좀 도와주소. 참한 여자 하나 주소. 감사합니다, 조상님. 조상님, 잘 드시고 계시는 거슈? 젓가락, 숟가락 바꿔놨슈. 골고루 맛있게 드시고, 우리 조상님. 아이고, 저 좀 어떻게 좀 먹고 살게 해주시고. 아휴, 좀 참한 여자 하나 주셔. 저기, 바람 안 피는. 아, 젊었을 때 룸사롱 안 다니고, 지금도 노래방 도움이 안 뛰는 여자. 그리고 해픈 여자라 그러나? 막 주는 여자라 그러나? 쉬운 여자. 그런 거 좀 걸러서. 그런 거 좀 걸러서 좀 주셔, 조상님. 제가 반잔 드셔. 어, 조상님 반잔 드셨네. 어, 이거 또 따라드려야 되겠다. 조상님. 사는 게 존나 힘들어요. 어, 조상님이나 존나게나 같은 조자네. 조씨네. 같은 조씨. 만난 거 잘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슈. 희망도 없고, 살아갈 믿음도 없고, 희망도 없고, 믿음도 없고, 그래도 살아야만 하는 이 불쌍한 인생. 지옥이 따로 없구만. 아이고,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슈. 맛있게 드시고 계슈, 조상님. 조상님,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하루 웃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. 아, 지금 웃는다. 우리 조상님하고 대화할 때 웃네. 하루 종일 웃어본 적이 없어요. 스벌. 에휴, 나도 불쌍하지만 생각해보면 조상님도 불쌍해요. 참 더러운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임진왜란, 6.25전쟁, 일제 36년, 뭐 대통령 총 맞아 죽고, 대통령 감옥 가고, 대통령 자살하고, 지금도 대통령 감옥에 있고, 감옥 갔다 나오고, 이런 더러운 나라에서 살아오신 우리 조상님 존경스러워요. 감사해요. 그래도 우리 조상님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서 5-9년 돼지띠 아직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코로나로 하루에 300명씩 죽어나가고 현재 2만 명 죽었는데도 저를 아직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, 조상님. 예방접종 2차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안 걸리고 무사히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조상님, 뿌리 없는 나무 없고, 뿌리 없는 가지 없고, 어찌 지금의 나가 조상님 은덕 아니겠습니까?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10억분의 1의 경쟁률이 있다는데, 그렇게 또 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, 조상님. 또 어린 나이에 죽고, 초등학교 때 매맞아 죽고, 중학교 때 매맞아 죽고,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죽고, 군대 가서 군대에서 죽고, 사회에 나와서 돌아다니다 죽고, 결혼해서 부인한테 맞아 죽고,
부모 돼서는 자식한테 맞아 죽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와중에 한갑자 하고도 3년을 더 살게 해주신 게 더 조상님 덕 아니겠습니까? 우리 조상님 덕분에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부처님 하나님한테 우리 조상님 기도해 드릴게요. 부처님 하나님 힘없고 빼없는 빼없는 우리 조상님들 부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극락으로 왕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관세음보살 아멘. 지금부터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일용한 양식을 주셨고 세상은 온통 해픈 여자들뿐 쉬운 여자들 막 주는 여자 노래방 다니는 여자 룸사롱 다니는 여자 먼저 교제하는 여자 다 그래요. 사는 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상님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맥주 좀 남겼어요. 예수님이 옛날에 오병이어 기적하시죠? 보리떡 5개와 뭐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셨대요. 저 맥주로 조상님 세계에 계신 분 5천명한테 맥주를 돌리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여 이승에 있는 우리 후손 저놈 잘되게 해달라고. 저는 해픈 여자, 쉬운 여자, 막 주는 여자 정말 싫어요. 노래방 도우미도 싫어요. 술집 나가는 여자도 싫어요. 룸사롱 나가는 여자도 싫어요. 타방에서 커피 나는 여자도 싫어요. 조상님 오병이어 예수님의 보리떡 5개로 5천명을 먹이셨대요. 저 맥주 한 잔으로 조상님 세계에 5천명한테 맥주를 먹이시고 저를 좀 밀어주고 합심해서 저를 좀 장가 한번 가게 해달라고 해주세요. 오늘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5월 22일 실전 모임 합니다. 조상님 좀 도와주셔서 7명 채우기 힘드네요. 7명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개소리 오늘 끝낼게요.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. 오늘은 4월 16일 토요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조상님이여 오늘따라 유난히 보름달이 밝사옵니다. 이 힘없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띨띨하고 쪼다 같고 빙신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초상님의 아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